간혹 가다가 정치배 목사님들이 와서 구슬한다고 저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스님분들도 와서 구슬한다고 또 들었어요. 왜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? 아 목사님 같은 경우나 집사님 같은 경우나 전도사님 이런 경우에는 굳이나 구슬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 없어. 거의 90%가 자손. 아 자손 자식이 때문에.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자신들이 그거를 기도로도 말로도 달래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하시지. 근데 그런 분들은 직접 오시지 않아.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? 누군가 사람을 대신 보내. 가족을 보낸다든가 지인을 보낸다든가 보내. 그래서 점을 대신해. 그리고 구탈 때도 직접 안 오셔. 돈만 계좌로 와. 그럼 우리가 구타는 거를 영상을 싹 찍어서 전송을 바로바로 해드리지. 그러면 저쪽에 앉아서 그냥 공수를 들으시는 거지. 이제 교회 댕기시는 분들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구슬하실 때 보편적으로 자식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많고. 아 선생님 목사님 해봤어요? 목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다 해봤지. 아 구대 해보셨어요? 응. 근데 한 번도 당사자들 얼굴을 본 적은 없어. 몇 번을 했는데도. 돈만 받아서 하고 전화번호에다가 그냥 영상만 보내드리고 그거지. 스님은요? 스님은 이거 진짜 스님은 아니고 내가 보니까 지금 생각해도 땡중이야. 아 그래요? 아 이런 표현도 쓰면 안 되지 유튜브니까. 어? 근데 땡중이야. 근데 스님이 구슬하신 건 그분이 직접 오셨어. 여자 붙게 해달라고. 여자 붙게 해달라고? 여자친구 생기게 해달라고. 그 가짜지 가짜. 옷만 머리만 스님인 거지. 안 그러냐고. 아 그런 분들도 오시는 거예요? 응. 근데 여자 붙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지. 여자 붙을 사주가 없어서. 구슬해줘도 여자가 붙을 일이 없어. 그래서 그냥 스님 그냥 가세요 그랬지. 일단 목사님하고 스님이 오는 이유는 모든 이유가 다 있다. 그러지. 전부 구슬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지. 근데 이거는 땡중을 얘기한 거니까 스님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. 왜냐하면 이 전국에 계신 스님들 욕먹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. 뭐 좋으신 분도 있고 뭐 나쁘신 분도 있고 뭐 세상의 이치 아닌가요? 그러지 그러지. 무당 선생님들도 뭐 좋은 분도 있고 뭐 나쁜 분도 있듯이. 맞아 맞아. 그렇게 생각하시겠죠. 그럼 알아서들 잘 해석해서 들으시겠지 뭐.